예, 아유, 반가워요. 예. 선물이에요. 예. 네, 자연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나뭇잎 보니까 제 그림에 또 나뭇잎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나뭇잎일까요? 예, 이 위쪽에 있는 것은 나뭇잎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산이에요. 힘차게 느껴지네요. 가지들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그림은 창작자, 작가의 손을 떠나버리면 이미 감상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감상자가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이제 느끼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백작 찍는 모델과 가장 어울릴 만한 그림을 항상 미리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아주 자연 친화적인 분을 모시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녹색의 신비, 녹색의 그런 산이 아주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솟아있는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하늘에 나뭇잎을 보면 그 안에 이렇게 구름, 저 끝에 구름도 담겨 있고, 구름이네요. 예, 그리고 이 산이 또 작은 잎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은 개체 속에 또 전체를 다 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푸른 바탕,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함께 합일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조화, 천인 합일 이런 거를 이제 담고 싶었죠. 어쨌든 힘찬 기운이 확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녹색, 그린색은 일단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이렇게 백작 스토리에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또 최근에 귀농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예. 어떻게 해서 젊은 분이 귀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요즘 그런 걸 생각하거나 꿈꾸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귀농을 하게 된게 부모님께서 많이 연로하시고 한번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부모님 요청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죠. 아. 네네. 예.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네. 부모님도 모시면서 젊은 시절에도 이제 부모님 많이 일도 도와드렸던 경험도 있고 축산에 대해서 한우 예.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아. 그렇게 귀농을 또 예.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직접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장단점 뭐 해보니까 이런 거는 어렵고 또 이런 거는 좋은 점이 있고. 장점 이런 기업 개념이다 보니까 네. 누구한테 뭐 눈치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아, 제가 맞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할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직장 생활처럼 뭐 이렇게 상사 눈치 그렇죠. 보거나 뭐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노력한 만큼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만큼 책임감은 더 커지는 게 있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재미 그런 게 보람이 예, 크겠네요. 있어요. 또, 근데 단점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는 거, 뭐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다는 게 있긴 하지만 농사일 하셔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다이어트가 되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육체 노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운동이 되는 예, 거죠.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살찔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살찔 틈이 없고. 그럼 아주 새내기 농부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 이제 1년 한번 경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 새농부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함께 우리 미드 미스트 선발 대회 출전했었잖아요. 작년에. 예, 그러니까 본인 소개한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신지 다시 한번 그때 들려주시죠. 했던 게 이제 얼핏 생각나긴 하는데 네. 그때도 제가 참석하게 된 계기가 네. 물론 뭐 한번 해보라는 권유도 있긴 했지만 농업을 알리는 그 네. 홍보 모델로서도 아. 활동을 하면은 꼭 시골 가서 농사를 네. 짓는다고 해서 촌 사람처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홍보 모델도 같이 병행을 하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농업을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거기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충분히 홍보 그 멋진 그 마스크나 이렇게 키도 크시고 네, 또그 선한 느낌 네.
착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든 농부의 정말 부유로운 아주 그 풍족한 세련된 농부로 네네 멋진 농부 그렇게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농부의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의 선두주자가 되실 것 같네요. 네. 그 농업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각오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동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특히 개를 좋아해서 제가 직접 네. 용돈으로 개를 살 만큼 어머. 개를 어릴 때부터 키우기도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그 부모님도 이제 한우를 키우셨었거든요. 아, 소를. 예. 예, 예. 그래서 부모님이 다쳐서 이제 병원 입원하셨을 때도 예. 송아지 주사를 제가 놔본 적도 있고. 어머나. 예. 과거를 생각하니까 어, 예. 그런 경험도 있고 네. 그 동물도 좋아하는 예, 예. 마음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예. 한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마트팜 한우 농장이라고 해서 아. 한우를 옛날처럼 소 죽을 끓여서 예. 그렇게 뭐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일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산 쪽으로 제가 할 생각이고 친환경적인 축산을 해서 좋은 먹거리를 일반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시리라는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성이 됐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그려주셨네요. 저 화면을 보고 한번 스마일. 안남수TV 구독, 좋아요,